어느 날 갑자기 정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로부터 증오범죄 대상이 된 가족. 국과수는 현장에서 채취한 인분의 DNA를 분석 중입니다. 아, 저게 가장 확실한 증거잖아요. DNA는 있으니까 뭐 만약에 검사를 하면은 아마 범인을 잡을 확률이 네네 높겠죠. 네. 강제로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 범인을 잡기 위해선 이웃 주민들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 그 현관에 누가 똥을 이렇게 테러간 일이 있어서 DNA 만약에 채취나 이런 거 요청하면 협조해 주실 의향이 있으세요? 아, 저한테요? 제가 한 게 아니니까 뭐 해서 문제 될 건 없겠죠? 근데 뭐 그런 거에 넣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안 할 일은 없죠. 해주실 수 있는 게 안 할 일은 없죠. 그렇죠. 용의선상에서 벗어나려면 다들 하겠죠. 아, 대체로 협조 적이시네요. 사건 후 가장 먼저 DNA 채취에 응한 이웃이 있답니다. 바로 피해자 가족의 윗집 주민입니다. 조사해서 범인을 좀 밝힌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떳떳하니까 이제 그런 일이 없으니까 경찰이 원하는 대로 해줬죠. 보통 DNA 검사를 하면 그 대조군이 있어야 돼요. 이쪽 DNA하고 저쪽 DNA하고 한 사람의 일치 여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아저씨 사람이 그 DNA 채취에 동의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대조할 거의 대조군이 없어요. 어? 경찰이 가장 먼저 피해자의 위아래 집에 DNA 검사를 요청을 했는데 아래 집은 검사를 거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인분 테러 때문에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웃이 등장합니다. 바로 피해자 아래 집 주민. 에? 그가 한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글이 연일 화제가 됐다는데요. 이삿날부터 이미 악몽은 시작되었습니다. 첫날부터 달리기 운동회를 엽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운동회입니다. 밤 11시에 청소기 돌리고 가구 옮기고 발망치 찍고 애들은 언제나 뜁니다. 자살하고 싶었습니다. 칼 들고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왜 살인 나는지 이유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윗집 소음이 많이 심했나 봐요. 그걸 보니까 좀 심각해 보이네요. 그동안 층간소음 때문에 갈등이 있었겠는데요. 네. 아랫집이 새로 이사오고부터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외출하고 들어온 지 불과 10여 분 만에 생긴 일이라는데요. 다음 날에도 어김없이 초인종을 누르며 아이들이 뛰는지 확인했다는 아랫집. 급기야 경찰까지 출동해 아랫집에 고충을 전달받았습니다. 지난 8년을 이 집에 살면서 거의 처음 겪는 일이랍니다. 몰랐었어, 진짜. 그래서 전 분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전 사셨는지.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와,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았겠다. 그러고 그 후 기존에 깔려있던 매트 위에 새로 매트를 추가해서 층간소음을 대비했다는 부부. 아예 집 전체에 매트를 깔았습니다. 나름 준비를 하셨네요. 뭐 소리 안 날 것 같은데요. 집에서 걸을 때 어떻게 걸어야 돼요? 왜? 올라와요. 살금살금 안 걸으면 어떻게 돼? 해초이 같아요. 아이고, 해초이 드는 부모 마음이 참. 아이들도 스트레스겠어요, 진짜. 노력은 했는데 자꾸 애들도 교육도 시키는데 안 시키는 거 마냥. 아랫집 남자의 주장에 따르면 아이들이 밤낮 없이 뛰고 심지어 새벽 2시까지 뛰었다는데요. 아랫집에 살던 주민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처음 이사 와가지고 이제 한두 번은 그렇게 있었는데 그렇게 막 소리 시끄럽고는 않았어요. 혹시 뭐 밤늦게 11시 넘어서 막 새벽 2시까지 좀 시끄럽게 하고 그런 게 있었나요? 그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요. 내가 있었으면 올라가서 얘기했을 텐데 그런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전에 살던 그러니까요. 분은 또 전혀 시끄럽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 소음이라는 게 워낙 주관적이고 또 상대적으로 느끼는 거라 어려운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랫집 분이 전에 살던 곳에 한번 찾아가 봤어요. 그래요. 좋습니다. 과연 이웃은 그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우리 아저씨하고 나하고 둘이 살거든요. 그 나이 먹은 사람이 끼기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우리 보러 발꿈치를 들고 살으래요. 그리고 오래된 집이라 옆에서 좀 소리가 나잖아요. 그냥 무조건 올라와요. 우리 집에서 나는 소리 아니다. 옆에서도 날 수 있고 우리 아무것도 안 한다.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막 시끄럽다고 굉장히 좀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내가 믹서기를 돌리면 또 올라와요. 소리 난다. 야. 70대 노부부는 아랫집 세입자가 층간소음 때문에 수차례나 집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제 그의 입장을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층간소음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면 얘기할 수 있고 뭐 똥사건 나고 이런 거에 대한 얘기나 지금 경찰 조사장님 때문에 할 얘기가 없고요. 네, 절. 그리고 뭐 모자이크로나 뭐나 이런 방송 나가는 건 싫고 거기 보니까 대역을 하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역으로라도 나갈 수 있으면 내가 그럼 인터뷰를 하겠다. 그러니까 인분 테러에 대해서 답하지 않고 대역을 출연시키는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저는 아이집이라서 절대로 모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위치 잘 보여야 돼. 지금 우리 집에 와서 뭐 친구건 장모님 어머니 아무도 잘 못 잤어요. 아하. 뭐 2시까지 3시까지 기본으로 그러니까. 제작진을 보자마자 층간 소음에 대한 울분을 토해내는 아랫집 남자. 얘네들은 무슨 지난 사건이 있었는데 내가 그 사건을 한 것 같다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집이 나쁜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를 의심하기 전에 집이 문장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애들이 그렇게 뛰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뛰고 있는데 몰랐을 거야. 애 맞잖아. 전에도 약간 층간소음 때문에 힘들었던 적 있다고 했어요. 맞아요. 네. 예전 집 살 때 빌려서 갔는데 거울까지 그런 거 다듬은 게 그거 아니야. 나 진짜 그런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심지어 내가 제 와이프가 저랑 결혼생 처음 할 때 넌 왜 걸을 때마다 이렇게 다녀 자꾸 그냥 경찰관으로 가던가 아빠집 가. 그거 되게 힘들면 그런 걸 말해준 다음부터 자기도 자기가 그렇게 걸고 있다는 걸 알더라고.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그날의 미스터리. 다른 주민과 마찬가지로 아랫집에게도 DNA 채취에 대해 물었습니다. 전수 조사를 한다거나 하면 DNA 뭐 조사까지 생각합니다. 인분 테러 관련돼서 아예 말씀 안 하시죠? 과연 아파트 자체엔 문제가 없는 걸까? 고민 끝에 층간소음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데요. 반갑습니다. 객관적으로 좀 볼 필요도 있어요. 그렇죠. 네. 요 좀 둘러봐도 되죠? 네. 예. 집 자체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전문가. 아, 이 자체적으로 많이 울리네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실제로 걷고 뛰는 소리가 아랫집에는 어떻게 들리는지 윗집과 아랫집을 바꿔서 실험을 해보기로 합니다. 먼저 아무것도 깔리지 않은 마룻바닥입니다. 진짜 많이 나네. 들리긴 들리네요. 매트 한번 깔아볼까요? 올라가서 괜찮으시면. 이번엔 마루에 매트를 깔고 층간소음 실험을 해보는데요. 과연 매트가 층간소음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안 들리는데? 살짝씩. 저 두꺼운 매트에서는 안 들려요. 이거 들리네요. 저 뛰면은. 뛰면 들리네요. 1차적으로 이제 그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슬라브 두께가 좀 약하게 기본적으로 좀 깔린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집에서의 가장 취약한 부분은 이제 부엌 쪽인데. 부엌 쪽에 매트를 조금 깐다면은 얇은 매트라도 깐다면은 아마 지금보다는 좀 굉장히 개선될 것 같습니다. 야, 집 전체 매트가 깔렸어요. 언제든지 저희는 밑에 층이랑 얘기를 해서 제가 부탁도 했어요. 관리 소장님한테 밑에 층이랑 한번 만날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또 좀 대화해 보실 의향이 있어요. 예. 네. 저도 미안해요. 인터넷에서 그렇게 종민이한테 먹어가면서 그거 볼 때 기분이 얼마나 아깝겠어요. 뭘 바라는 것도 없고 사과를 받고 싶은 것도 없고 뭐 피해보상 받자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 제가 오직 그동안 종민이 해주고 그 종민이한테 어느 정도나 지금 정도를 제가